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답게 현재 광주가 영하 0.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아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침에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가 6도, 광양 8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조금 많이 끼어 있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장성 영하 3도, 나주 영하 5도, 장흥 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광주 6도, 화순도 6도, 장흥과 순천, 여수 모두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물결은 오후부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조금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컸다 적었다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